네. 통발을 던지고 지금 아까 2시 반이었거든요. 아까 2시 반이었는데 지금 3시 2시 43분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. 뭐 하염없이 한번 기다려 봐야지. 근데 모르겠나? 문어 한 마리, 문어 한 마리 있으면 대박인데. 아까 이제 실시간을 하고 뭐 우리 구독자분, 예, 같은 이제 대비 업계에 근무하시는 어디 구독자 경영주님 오늘도 일하신다 하더라고요. 아, 눈도 따갑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. 아, 저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프고 눈도 따가웠는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대금 연습이나 좀 하고. 잘 안 되더라고. 이게 어떤 날은 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되고. 우선 지금은 이 대금이 이제 제가 어릴 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, 우선 지금은 구멍에 이제 소리 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그것만 되면 뭐 게으름 외우는 거야 뭐 금방이에요. 그러니까 입김을 이게 부는 게 아니고 진짜 입김을 밀어넣는 느낌. 입김을 밀어넣는 느낌. 입 모양 잘 맞추고. 처음에는 손목하고도 정말 아팠어요. 이거는 근데 높은 음이거든요. 높은 음 나면 안 되는데 지금 낮은 음 연습하는 건데. 그러니까 입김을 조금 약하게 넣으면 낮은 음이 나고, 중간으로 넣으면 중간 음이 나고, 세게 넣으면 센 음이 나온 거. 그러니까 이 지공들하고 입에서 불어넣는 입김의 양, 이걸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참 매력이 있는데, 소리 안 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했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. 이제 파지법 같은 거는 운지법, 파지법이죠. 쥐는 방법 하고 입 모양. 학교종이 땡땡땡.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, 결국에는. 다시.
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, 이제 갖다 대면 그래도 이제 소리는 좀 나고 하니까 뭐 그런 대로 이제 슬슬 이제 재미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.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는 나니까 연주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학교 종이도 하고 개나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가 이제 좀 더 긴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장윤정의 초원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1년 정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래도 입에 갖다 대면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. 예. 그때쯤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 대금인데 이거 한 4만 원 정도 해요. 대나무로 만든 대금은 이게 기본 한 40만 원 이제 여태부터 시작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장윤정의 초원 정도를 연주할 정도가 되면 플라스틱 말고 나무 대금을 사서 대나무 대금을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예, 대금 불면서 기다렸어요. 고양이가 있어요. 내 옆에 자꾸 와가지고 꽁치 내가 줄라 했는데 꽁치 줄까? 아까 꽁치 내가 이거 남은 거. 자. 뭐? 먹어. 먹네요. 잘 보이나? 오늘 여기 낚시하다가 만난 야옹이. 아까 그 밑밥 만들다가 하나 남았거든요. 주니까 먹네. 먹어. 잘 먹다 가겠죠. 네, 구독자 여러분. 네, 통발은 다 꽝이고요. 한 마리 있었어요. 미꾸라진가? 뭐지? 한 마리 잡았어, 한 마리. 물고기. 뭐지? 그냥 사먹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안 들어있네요. 예.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. 어쨌든 오늘은 실패. 아, 밤에 나야 되는데, 밤에. 일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도전.